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. 서울고법 형사 13부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오늘 오후 선고합니다. 조 전 장관은 비법률적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총선 출마 가능성을 언급해왔는데 항소심 판결과 법정 구속 여부에 따라 총선 출마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